정말 눈물이 나네요. 박시은, 진태현, 딸 장례, 달인 맞죠. 박시은, 진태현 출산 20일 앞두고 유산, 조금만 울고 일어설 것. 박시은, 진태현, 딸 장례, 발인 맞춰 회복할 것. 2015년 7월 31일 결혼. 박다비다, 입양. 안타까운 두 번의 유산. 드디어 2021년 12월 임신. 그러나 2022년 8월 또다시 유산. 박시은, 진태현 두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아내 박시은의 세 번째 유산 사실을 밝힌 배우 진태현이 장례와 발인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진태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저희 두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중에 딸 태연이 장례와 발인까지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가족은 세상을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살지 않는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 더 값지게 살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우리 아내와 떠난 아이를 위해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소식을 전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태현은 박시은의 안타까운 유산 소식을 알려 각계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 태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다며 출산을 20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다며 아이를 기다리는 수술실 앞에서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경험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내 박시은을 향해 불운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만은 하지 말자. 이 시간이 또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라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괜찮다. 사랑한다. 고 했습니다. 앞서 진태현은 지난 2월 박시은의 임신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을 표한 적이 있었죠. 이들 부부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에 출연해 그간 겪었던 유산의 아픔도 고백했습니다. 박시은은 1년에 3번이나 임신할 줄 몰랐다며 1월에 첫째를 유산하고 아이가 두달 만에 빨리 생겼다. 심장이 뛰다가 멈춰 아이를 다시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태현 입장문 전문. 기자님들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자 누리꾼 여러분 폭우와 더위로 피해는 없으신지요? 저희 두 사람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중에 우리 딸 태은이 장례와 발인까지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준비 중입니다. 하나 부탁드리고자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가족은 세상을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소식을 알려야 우리 가족 이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 분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값지게 살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와 떠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디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소식을 전해 주십사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현, 박시은, 박다비다님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